안녕하세요, 동우쌤이에요. 초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실무에서 부족하고 느끼고 계셨던 마무리 질감처리 기법을 교육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영상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일반 슬라이싱 가위는 초보자와 사용하기에 많이 잘려나가 사용하기 두려우실 텐데요, 동우쌤이 만든 오쪼모 슬라이싱 가위는 포인트 것까지 구분 없이 멀티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쪼모 슬라이싱 가위는 젖은 부분에서도 초보자가 쉽게 실무에 사용할 수가 있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싱 가위 잘못 사용하면 뜯기는 소리가 나고 큐티클이 일어나서 모발에 자라면서 탄 것처럼 부시지지기 때문에 잘 알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잘리면서 뜯기는 소리가 덜할 수 있는지 실제 동우쌤이 교육할 때 촬영한 슬라이싱 기법 영상을 자세하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파이팅! 이게 제일 쉬워. 눌러서 돌려주고서 끝에서 개폐하면 돼. 그치. 근데 저는 이걸 잘 안 해요. 저는 세워요. 이렇게 세워서 오려줘. 이게 양쪽 다 똑같이 반복이에요. 근데 이건 손 동작이 좀 어려워. 이렇게 들어가나 눕혀야 돼.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띡 봐봐. 소리 나지?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지저분해져. 봐봐, 다 파먹었잖아. 이건 슬라이싱 보통 안 배운 분들이 다 이렇게 해요. 다 파먹어요. 처음에는 오, 나 산다. 저 이거 봐봐. 다 일어나는 거 봐봐. 이거 봐봐, 다 깔치깔치되죠. 머리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손님이. 잘할 때 머리가 더 상해요. 이게 안 배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배운 분들은 옆에서 하죠. 이렇게 끝에서 세우면 안 돼요. 물기 있을 때는 일반 슬라이싱 가위는 머리가 되게 많이 훅 나가요. 동고생 슬라이싱 가위는 물기 있을 때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개폐는 항상 끝에. 되게 쉬워. 이렇게 자르나 다 달라요. 초보자분들이 날 좋은 건데 왜 그래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잘라요. 소리가 나요. 항상 날은 세우셔야 돼. 이렇게 오려죠. 자, 각자 한번 세볼게 이제. 아, 약간 봐봐.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든지. 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나를. 그럼 이렇게 네. 어려우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 옆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아, 이렇게 해서. 깊이가 돼야 돼요. 아. 눕혀라. 아직 눕혀서. 그렇지. 오, 좋아요. 지금 괜찮았어, 그게. 근데 깊이가 끝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그냥 꼬리를 또 세웠다. 안 잘리잖아. 왜 좀 가만히 있어요. 잘 봐. 이거지, 여기서. 나를 더 많이 눕혀야 돼. 부드럽지? 네. 이거지. 이렇게? 봐. 나와. 가만히 있어, 왼손.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서, 눕혀서. 이렇게 된다고 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세워야 돼. 세워서. 그치. 그치. 근데 지금 머리가 안 들어와서. 어려워죽는다. 이해했어요? 다시. 세워서. 눕혀서. 그렇지, 눕혀야지. 근데 덜 눕혔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어요. 잘라봐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눕혀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벌려봐요. 벌려서 세워줘. 이렇게 벌려. 됐어. 오려줘, 그냥. 오려줘. 왜 저래줘. 아, 나 진짜 바보 같은데. 이렇게. 됐어. 오려줘. 그렇지. 좀만 높이면 돼. 이렇게. 아. 오, 그렇지. 오, 좋아요. 괜찮다. 조금 괜찮다. 오케이. 밀잖아. 아, 눕혀서. 그렇지. 눕혀서 오려주고. 오케이, 좋아요. 좀 하네?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잘라네. 머리 안 잘라네. 아니, 더더. 잘라. 오케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양쪽 다 갔을 수 있는 방법이야. 했어요? 응. 연습하세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렇지. 그게 제일 좋아요. 떨고 그래. 엄청. 왜 그래? 아, 사진. 아까는 잘했다. 갑자기 딱 보였어. 아, 뭐야, 무슨. 야, 떨고 그래. 큰 거 아닌데, 상황이. 아까 부족한 사람처럼 그래. 왜 그래?
끝에 머리 없는데? 자, 끝에는 이렇게 해서 아 몰라 나 이제 안 떨어져 있는데 떨려? 안 떨고 있니? 아 내가 어깨 잡아서 터치해서 그런가 봐. 터치해서 나 예민한 아 민감하네 미안해. 그냥 어, 몰랐는데? 뿐인데? 어, 영진 것뿐인데? 또 민감하구나. 어, 왜 저래? 왜 떨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커피, 커피 먹고 싶어. 아, 안 돼, 안 돼. 연습할 수가 없어. 기억할 수가 없어. 너무 떨어져. 할 수가 없어. 어, 나쁘진 않은데? 너무 안 잘리나? 같이. 눌러주면서. 어, 괜찮아. 길지. 저는 항상 세워요, 이렇게 나를 봐봐. 올려줘. 올려줘. 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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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해봐. 이제 이 반복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해봐요. 이제 이 반복 해봐요. 천천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돼요. 되면 돼요. 이걸로 연습 끝나요. 그래서 벌려봐요. 벌렸지? 해봐요.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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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속 해봐. 이거야. 방금 이거야. 긴 머리만 슬라이드 이렇게 하고 좀 세워서 하면 돼. 세워서. 그렇지. 오, 잘하네. 그냥 더 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돼. 이렇게 하자. 여기서. 이해하겠죠? 네. 연습하세요. 뭐 하는 거야? 천천히. 머리 잘랐어요. 질감 처리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봐봐. 여기서 그냥 눌러서 오려줘. 오려줘. 여기도 눌러서 오려주기만 하면 돼. 개펜을 끝에다 하고. 그치. 이게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세워서 오려줘.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간 슬라이싱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끝이 가벼워요. 끝이 가벼운데 또 가볍게 하면 어떡해. 더 가벼워지잖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간 슬라이싱을 많이 해요. 판넬에서 중간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이거예요. 중간 슬라이싱. 세워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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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간, 이게 중간 슬라이싱 보이죠? 약간 나뭇잎처럼 되는 거. 보세요. 보이죠? 나뭇잎처럼 되는 거. 이게 중간 슬라이싱이고, 짧은 머리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여기만. 여기만. 오케이. 잘 넘어가요. 저는 이게 언제 하냐면, 볼륨 매직이나 아이롱 파마 할 때 많이 해요. 그리고 웨이브 있는 머리는 절대로 안 해요. 의미가 없어요. 틴닝 하는 게 나아. 약간 반곱슬, 볼륨 매직, 아이롱 파마 넘어가는 머리 다. 여러분들 다 보면 파마 하시는 분들 보면 마지막에 슬라이싱 다 해줘요. 많이 하잖아. 생머리 하잖아. 그러면 잘 넘어가요. 갈라져 잘. 이 머리도 슬라이싱을 하면 잘 갈라져요. 보이죠? 갈라지잖아. 잘 갈라져 이렇게. 이 느낌은 틴닝은 잘 안 내. 제품 바르면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죠? 다 갈라져. 그래서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중간 볼륨이에요. 또 오린다. 어, 왜 그래? 자 여기만 이거잖아. 자 이거잖아. 근데 자기는 이제 또 아까 또 꺾는다. 그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상하지. 다시 해봐요. 근데 눌러서 그렇지 이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썬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잠시 쉬었다 또 뭐 하는 거야? 됐어 이쪽으로 탈락. 탈락. 더 연습이 안돼 의외로 못한다. 의외로 슬라시가 못한다.
어 괜찮았어요. 오 봐봐 이거 봐봐. 그치 이런 느낌 돼야지. 어 잘했어요. 이런 느낌 중간 슬라이싱 살짝만 하고 나서 반영성분들 다 볼륨 매직을 했다. 어 좋아요. 이제 각도만 천천히부터 들어봐요. 왼손만 왼손만 천천히부터 들고 어 해보세요. 이제 그 방법 똑같이 해보세요. 더 많이 잘릴 거예요. 어 그러네요. 더 많이 잘릴 그렇죠. 어 괜찮아요. 약해. 조금만 더 잘리면 돼요. 아, 좀 더 잘리자. 눌러봐. 마지막 게 잘한 거야. 마지막 게 잘한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 네. 봐봐. 이렇게 그래야 딱 갈라져 이렇게. 딱 나물처럼 딱 갈라져 이렇게. 네. 얼마 들었나 볼까요? 오 좋다. 가위만 조금만 더 세우면 돼요. 그래서 오려줘 해봐요. 어, 한 80% 이상 왔어요 이제. 그렇지 해봐. 조금 더 눌러주고.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그래야 머리가 갈라진 느낌이 보이죠? 더 잘 나와요. 자 세운다 이게 아니지. 45도가 아니고 0도로 해야지요. 45도 들어가잖아. 꺾이잖아. 그럼 뜯겨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는 없어. 계속 이렇게 들어가. 뜯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어 괜찮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15도 들었어. 더 눕혀야 돼 이렇게.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이거 지금. 조금만 더 눕히면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중간에 잘리면 안 돼. 끝에 잘려줘야 돼요. 자 해봐요 이제. 중간에 잘리면 안 돼. 끝에 잘라줘야 돼. 오 잘했어. 잠깐 잘라봐요. 어 잘했어 지금 방금. 자 잘라봐야지. 천천히 이거 이렇게 하면 큐티킹이 일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야. 지금 약 이렇게야. 그럼 큐티킹이 일어나요 잘할 때.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나 어, 이렇게 힘들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인데 지금 본인은 약간 띄었어. 그 큐티킹 일어나요.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싸리. 눌러서 어 눌러서 이제 자 들어가서 눌러서 다시 연습해도 안 되는데 부드럽잖아. 자른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지. 부드럽지? 네. 그럼 자랄 때도 부드러운데 그렇게 자르면 큐티큐칭이 좀 그런데 근데 미세한 손님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 이렇게 이쁘게 자랄 때 이쁘게 자라는 건 지금처럼 하셔야 돼요. 그 자랄 때 되게 이쁘게 자라요. 세워야지 이렇게. 오려죠. 봐봐요. 아 연습할 거예요. 연습 안 해. 쓸데없는 연습 하지 말라는데. 커트 연습해야지. 이거 커트 마무리할 때 커트 덮이는 건 이거 못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 아직까지 커트 빼는 거 디자인 빼는 거 더 이쁜 거야. 어 나쁘진 않다. 근데 나쁘진 않은데 네. 중간에서 꺾어.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 손만 이렇게 오. 봐봐. 했지? 네. 그냥 오려줘. 오려줘. 끝에서 개피가 되는데 자기는 여기서 개피가 돼. 그래서 머리에 잘려. 선생님 여기 눌러줄 때 어. 이 머리카락이 이 사이에서 여기 이걸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아래걸로 눌러주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서 봐봐. 눌러서 오려줘. 눌러서 오려줘. 이렇게.
더 떠나보려고 하지. 왜 또 떠고 있어? 왜 그래? 아 진짜 아마추어 같지. 됐어 됐어 됐어. 아마추어 아마추어. 진짜 아니, 아니, 미치겠어. 우리 어떡해. 눈썹 빠니까 짧은 머리 하나 긴 머리 하나 슬라이싱 배우러 오셨어요. 멀리서 꼭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네. 저도 배우고 온 거 싶은 거 슬라이싱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물어봤죠? 네. 자 뭐, 뭐였어요? 치킨핀 아 치킨핀 사러 왔다고? 어, 아, 뭐야? 치킨핀 사러 왔다고? 아... 오 좋아요. 오 잘했어. 마지막 갈수록 왜 그래? 근데 여기는 되게 잘했어 지금. 세 번째까지 되게 잘했어요. 이 느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 잘한 거예요. 지금 아예 못했는데 이쪽 한번 해볼까요? 긴 머리 모발 끝에 슬라이싱을 한다. 떨지 마. 왜? 어차피 1등 안 돼. 걱정 마. 1등은 아직 있어. 지켜보고 또. 아 진짜 네. 걱정 안 해도 돼. 떨지 마. 그냥 해라. 오 많이 늘었다. 오 그쵸. 아 너무 안 잘렸어. 중간 볼륨. 어 이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흠. 오 좋아요. 오 잘했어. 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많이 멀리서 온 건 보람 있어요. 네네. 어 잘했어. 좋았어요. 어 아주 좋아요. 이야 많이 들었다.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이 정도 총무리 손님을 해주면 다 하지 말고 마무리 할 때만 짧은 머리 봐봐요. 느낌 다르지. 어우 좋아요. 어우 잘한다. 어 중간 볼륨. 오 잘한다. 이 끝에 간 거야. 중간 볼 여기다 개피가 끝나야 돼요. 여기서 개피 끝나야 돼. 그렇지. 중간, 여기서 개피 끝내야 돼. 여기서요? 근데 중간 볼륨은 속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좋아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느린데 잘해요, 지금. 잘한 거야. 느린데 잘했어요. 그 다음 긴 거. 어, 잘했어요. 그 손님한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했는데 느린데 잘했어요. 어, 많이 늘었네. 슬라이싱은 다 느네.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 어, 모발 끝에 모발 끝. 오. 오. 잘한다. 중간 볼륨. 손님을 이렇게 해주면 돼. 마무리만 할 때. 마무리 할 때만 해줘요. 볼륨처럼 하지 말고 또. 중간 볼륨.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간 볼륨이야. 그렇지. 오케이. 아주 좋아요. 오. 오, 많이 들었다. 오, 좋아요. 오케이. 오, 지금 되게 잘하네. 머리가 짧아서 더 세워야 돼. 아, 이렇게요? 그렇지, 그래 덜 잘리죠. 아, 그렇지, 그래 덜 잘리죠. 네, 덜 잘리죠. 오. 아, 또 떨어. 아, 뭔 일이야? 아, 나 연습도 잘했는데. 아, 아, 안돼 안돼 이거 또 이거 긴 머리. 방송은 생방송이에요. 어, 리허설 잘하면 뭐야? 생방송 때 잘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 아, 어떻게 또 떨어?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잘했어요. 이제 중간 볼륨. 긴 머리 잘하네. 안 자를 것 같아. 오 좋아요. 그렇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긴 머리 잘했어. 아 실력관이 안 돼. 아 실력관이 안 돼. 아 너무 없었어요 머리. 한 1년 됐죠? 이건 괜찮아요. 네. 어 끝에 너무 없어요. 깜짝 아, 그래도 느낌 들었어. 긴 머리 한번 해볼까요? 동작은 맞는데 조금 로봇 같아. 네, 괜찮습니다.
흰머리. 내려야 되는 거 같아. 얘는 내려. 이거는 내려. 얘는 여기. 중간. 오케이. 자, 다 있나요? 이 부분이 제일 잘했어. 들고 어려웠어. 네. 제일 잘했어. 아, 천천히도. 아니, 들고 제일 잘했어요. 여기 제일 잘했어. 여기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연습할 때는 못 했는데 신진이 제일 잘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